겁나서 아무데 절로 못 가. 아, 이거 분연조끼 벗어야겠다. 어, 노은혜씨. 네. 분연조끼 벗을 수 있어요? 네, 한번 벗어볼게요. 화이팅. 어차피 계속 뜨니까. 물 공포증 있잖아요. 아,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항상 제 옆에 있어주세요. 오. 알겠습니다. 공포? 저 밑에 있는데도 제 몸보다 훨씬 큰 게 느껴졌어요. 근데 그 상어가 정말 상어다운 그 모습을 유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전까지 자연스럽게 가던 물장구가 순간 움찔한, 아무리 온순한 상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. 안 문다니까 물어요?
그레이트 블루홀에서 상어를 만나는 데에는 성공한 병만족.